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부터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주에는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며 연합하기 위한 노력하는 것,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대방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하는 기쁨을 얻고자 그 상대와 함께하고자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면서 나 지금 바빠, 그래서 지금 만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지 사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합하는 것의 기쁨을 알고 있기에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사랑을 올바로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은 바로 내가 혼자라고 해서 외로워하거나 낙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는 버둥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여인이 상대가 나를 알고 있고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여인이 바로 나에게 건포도를 달라고, 나에게 새 힘을 얻게 달라고, 나에게 사과를 주어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상큼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저 나 혼자라고 낙망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로 내가 새 힘을 얻으려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바로 그 스트러글링이, 그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가서 이제 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은 아가서에서 매우 선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사실 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선정적인 이유는요, 사실은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보면 조금 이게 막 그 이야기가 좀 그 전체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의 그 구조를 좀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 3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2장 3장의 화자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근데 여인이 2장 3장에서는 그 상상 속에서 또는 생각 속에서 그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혼자의 상상이 아니라 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저는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3장 후반부부터는 바로 그 상상 속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바로 그것이 3장 부분인데요. 말씀 한번 보면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까 했듯이 3장 초반에는 이 여인이 상상하는 부분이죠. 그 3장 1절부터 이 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라고 하는 그 3장 1절에 보면은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도요 똑같이 보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또 4절 말씀에 보면요, 예?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 예.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내 어머니 집으로 가서 만났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눴고, 이 표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5절 말씀해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에 상상 속에서 그 사랑하는 남자하고 어머니, 내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깨우지 마라. 나 지금이 너무 좋아. 예, 뭐 이런 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제 이 여인이 상상 속에서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뭔가 꿈속이든 아니면 상상이든지 아니면 환상이든지 이걸 통해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6절부터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예, 그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어머니 집의 방에, 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6절에는 갑자기, 예? 몰약과 유황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7절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장소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면 몰약, 유향, 솔로몬의 가마, 그리고 칼을 찬 용사,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바로 내 어머니의 방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몰약, 유향, 솔로몬의 가마, 칼을 찬 용사, 이건 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 여인의 현실, 즉 왕의 왕비로서 간택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약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가 바로 그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자신을 단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마와 용사는 뭐예요? 왕이 있는 침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 침상을 다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가마와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앞쪽에서 얘기하고 있던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동경하는 마음, 예, 이런 마음에서 상상 속에 있는 거랑 다르게 좀 현실 속에 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이야기해서 조금 그 처음에 했었던 그 아가서의 등장인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가서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명이라고 했어요. 예, 첫 번째, 예, 화자 여인. 예, 두 번째, 사랑한 남자. 그렇죠? 근데 이 남자는요, 목동이에요. 예,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왕.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세상에 있는 처녀들을, 예쁜 처녀들 다 데려다가 이제 왕의 간택을 하려고 고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목동을 사랑하지만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저 이 삼각관계는 아니고요, 억지로 지금 끌려온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목동을 사모하고 있지만 지금은 왕의 그 간택, 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얘에게 그 왕비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으로 지금 그 궁궐에 와 있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아가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우리 에스더 말씀을 보면요,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왕비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비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제 측근들이 뭐라고요? 이 왕비를 새로 모십시다. 그랬더니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처녀들에게 뭘 줘요? 네. 거기 그 3절 말씀에 보면 금음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한다라고 하죠. 그게 뭐예요? 몰약과 향품,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 뒷부분인데요. 에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 처녀가 왕궁으로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왕을 만나는 건 아니죠. 예. 여기 보면 뭐라고 정한 규례를 따라야 되는데 12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왕비가 될 수 있는 후보생이 됐어요. 그러면 왕궁, 이제 왕궁으로 오는데 왕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왕비들이 거하는 처소에 가게 되고요. 그럼 12달 동안 여기서 이제 정결의 그 절차를 걷는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뭐예요? 몰약 기름으로써 그 몸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향품으로써 그 사람에게 향이 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왕에게 간택을 받으면 왕궁에 있게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쳐다보고 예? 왕궁에 이제 왕이 부르게 되면 다시 왕으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부르지 않으면 그냥 후궁에서 그 뭐야 저 내시들의 그 그냥 수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즉 후궁으로 그냥 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금 아가서에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12개월 상황에서 12개월이 다 지난 상황. 그래서 이제는 왕에게 간택을 받으려고 나가는 상황. 그래서 왕이 이 여인을 보고 간택하게 되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간택을 받지 못하면 그냥 후궁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바로 왕이 여인을 보고서 이제 평가하고 내가 간택할지 간택하지 않을지. 예, 그러니까 사랑해도 되는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것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사랑의 본질적 특성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 사랑의 그 본질적 특성은 어떤 거냐면 흠이 없는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굴 사랑하냐?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부입니다. 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여인을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완전하게 흠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해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는요. 네가 너무 어여쁜데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왕의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왕이 그냥 여인을 바라본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스캔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은 여인의 그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평가를 합니다. 내 눈은 어떻고, 내 머리는, 내 이는, 내 입술은, 내 입은, 내 뺨은, 내 목은, 내 가슴은, 유방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예쁜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아, 너 정말 예쁘구나. 아무런 흠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육체적 사랑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육체적 사랑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굴 사랑하냐면 인간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자기가 사모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달라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선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자, 흠이 없는 자, 내가 정말로 갖지 못했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떨까요? 이와 같을까요? 아니겠죠? 다르죠? 인간은 흠이 없는 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요, 흠이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대해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의 그 육체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이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바로 지혜,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로 문벌, 백그라운드죠. 예. 이것들을 가진 자가 많지가 않아.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어. 이런 거예요. 즉 세상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문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높여.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지혜와 능력과 문벌 이것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즉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에서 지금 여인이 선택받는 그 과정과 완전히 다르죠. 이 왕이 여인을 선택하는 건 어땠습니까? 내 눈, 코, 입, 이, 그 뺨, 네 가슴, 야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보니까 너 완벽해. 완벽한 미모야. 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지혜도 없네. 능력도 없네. 문벌도 없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해. 이거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인 왕이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흠이 있는 우리 모습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즉 인간의 동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몰려 우리의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혜도 능력도 문벌도 하나님의 뭔가 영광과 거룩함 이런 걸 나타내거나 그걸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갈 것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우리를 당신이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이로운 것을 줄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 완전히 완벽함을 추구하며 자기의 그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오히려 자기 희생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자꾸 비교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바른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삶이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행동의 원인이나 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 요새 드라마 중에 최고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게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뭐 다 아시죠? 또 최근에 지금 인기를 끌어서 시즌 3인가요? 4인가요? 까지 가고 있는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SBS에서는 펜트하우스 그거죠. 이 두 드라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부모들이 뭔가 행동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그 이유는 그 근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의 원천은 뭐냐면요. 근간에는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들은 계속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아. 자신까지 다 버리면서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버리면서 사랑까지 죽이면서 그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납니까? 생각해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뭘 해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야 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혹시 나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는데 그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드라마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요? 죽음이고요. 파탄이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 좋은 건데 그리고 너무 파워풀한 것인데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거는요 파멸을 이끌어오고요 어떤 거는요 생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떤 사랑을 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파탄으로 이끌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선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즉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사랑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또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친구,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친척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가깝게 내 결혼하는 사람, 내 결혼할 사람들, 뭐 이런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들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은 한 가지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룰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시 잉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죽음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은요 흠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만요 인간의 사랑은요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를 왜 사랑하는가? 그가 흠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할 것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그 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도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사랑은 흠이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예, 이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가서 주인공이 나는 샤론의 수사나요. 바로 그 백합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다 괜찮아. 나 다 좋아.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요, 너 그렇지 않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야. 넌 지금 힘들고 넌 아파하고 있고 넌 고통 가운데 있고 넌 답답해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가져갑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이 가시나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변합니까? 나에게 컴포트를 줘, 나한테 사과를 줘, 그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남에게 새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남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을 내겠다라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만들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좋은 것들만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교회는 오히려 세상적인 육체적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어렵고 힘든 자들 또 그들에게 새 희망을 품을 수 있게끔 하는 자,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바로 그들에게 새롭게 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자,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얀마 유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도움되니까? 그들이 멋지니까?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겠다라고 새 꿈을 품을 때, 그들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와 대화하고 그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 자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일으켜야 됩니다. 새 힘을 내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새 희망을 나를 통해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선한 사랑은 다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맺게 하셨듯이 우리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새 생명을 맺게 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한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힘들지만 그 사랑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